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상가득 편의점 먹방을 진행을 하면서 미니스토 편의점의 음식들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투표를 해서 압도적으로 미니스토 음식을 먹어달라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두 달 가까이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은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머리를 못 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두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JJ의 한상가득 편의점 미니스톱 출발합니다. JJTV 구독 리즈. 이거 올린다 그러고 너무 늦게 제작이 되어서 죄송한 관계로 오늘은 이렇게 세 봉지 왕창 사왔습니다. 평상시보다 많아요. 자, 일단은 속이 따뜻해져야 먹는데 뭔가 즐거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라면부터 때리러 갑시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음식 홍콩식 토마토 라면입니다. 사실 라면에다가 토마토를 넣어서 먹는 그 느낌이 상상이 안 가거든요. 조금 불안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냄새가 라면보다는 토마토 스파게티에서 나는 그 향이 딱 올라오거든요. 이게 후레이크가 급속 동결로 만든 후레이크래요. 그래갖고 인스턴트 치고는 굉장히 튼실한 야채들이 건더기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물 색깔은 그냥 일반 라면인데 토마토의 향이 확 올라와요. 이거 좀 불안한데. 자, 일단 상당히 갈릴 것 같은 라면입니다. 왜냐면은 토마토 향이 이렇게 매콤한 음식에 같이 접목되면은 되게 거부감이 든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호! 이거 맛있어요. 그 왜 살짝 뭐랄까 좀 냄새는 꾸리꾸리한데 입안에 딱 들어갔을 때 토마토의 시큼함이 더 와서 라면의 감칠맛을 살려줘요. 그래갖고 뭔가 라면이 입안에서 감기는 맛이 착착 감기게 더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먹고 나서 뒤에 토마토 향이 이렇게 코로 나오는 그 느낌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먹어야겠네. 와, 이게 건더기가 토마토가 그냥 똥 하고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토마토를 먹는다면? 이건 좀 아니다. 국물을 먹었을 때는 토마토의 새콤함과 매콤함이 같이 잘 어울리는데 토마토 건더기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이건 좀 이상하게 시큼해. 근데 국물만 먹었을 때는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렇게 급속 동결이라서 건더기들이 실해요. 편의점 라면 국물은 다 먹으면 안 되죠. 일단 남겨두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또 먹는. 오케이. 자, 국을 만들었다잉. 이번에는 미니스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즉석 튀김들과 꼬치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먹을게요. 체다 모짜 스틱인가 모짜 체다 스틱 그건데 치즈 스틱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방금 데워왔으니까 늘어나는 거 보여드려야죠.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긴 뜨거운데 왜 안 늘어나냐. 자, 다시 2차 시도. 고소해요. 안 늘어나. 치즈가 보시면은 엄청나게 가운데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소함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치즈 스틱인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맛은 없는데 일반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치즈보다 치즈의 양이 더 많아요.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안에 딱 들어가면은 치즈의 향이 튀김의 향을 이겨버려서 입안에서 치즈의 향만 감돌게 되는 매력적인 치즈 스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치즈의 식감은 일반적인 모짜렐라 치즈 녹인 거를 그냥 씹어 먹었을 때 쫄깃쫄깃한 맛이 도는데 최다 치즈의 향과 모짜렐라의 쫄깃함 그 둘을 다 가지고 있는 풍족한 치즈 스틱이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미니스톱 치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 널쩍 다리부터 짜란. 아주 튀김옷부터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존맛탱. 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네.
바삭바삭함에 야들야들하면서 그 쫄깃쫄깃함에 거기에 매콤함이랑 후추의 향도 딱 들어오고 치킨을 삼키고 나면은 혀가 살짝 얼얼해요. 아주 살짝. 그리고 짭조름함 엄청 짜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치밥하기에 아 뜨거. 자, 밥이랑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치밥 요 맛이거든요. 밥 위에다 딱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딱 먹고 밥을 이게 매콤한 건 둘째치고 치킨이 엄청나게 짭짤해요. 그래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딱 간이 맞는 치킨인 것 같아요. 아니면 맥주. 그래, 맥주도 괜찮다. 자, 음료수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브 스위티 자몽. 뭔가 자몽 주스에서 상큼함을 살짝 줄이고 단맛을 좀 더 키운, 아, 그러니까 스위트 자몽이겠지 뭐. 좋아요. 다음은 미니스톱의 케이준 순살 치킨.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매콤할래나? 얘는 닭이 퍽퍽살인 줄 알았는데 되게 야들야들하고 쫀득쫀득한 살이야. 퍽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먹었던 그 매콤 다리 그거보다 짜요. 그래서 얘도 밥이랑 먹어야 돼. 얘도 살짝의 매콤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니스톱 치킨이 대체적으로 매콤함이랑 짭조름함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따로 뭔가 소스를 뿌려 먹지 않아도 그냥 밥이랑 먹었을 때 잘 어울리네. 자, 다음은 이 고로케처럼 생긴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레 빵빵, 콩크림 빵빵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아하, 이건 딱 봐도요 여러분 카레 빵빵입니다. 카레 색깔 보이시죠? 노란색 카레가 안에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뭐 각종 야채들, 뭐 고기 다져놓고 뭐 양파 보이고 당근 보이고 합니다. 자, 야채들이랑 같이 가서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냥 카레 맛 감자고로게 특이한 맛은 아니에요. 자, 다음 거는 자 콘치즈 빵빵. 안에 옥수수 콘이랑 뭐 당근 보이고 감자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뭐 치즈랑 같이 이렇게 으깬 거 이렇게 해놓은 거 같은데 근데 안에 속이 너무 조금 좀만 더 넣지. 카레 맛 같은 경우에는 카레가 맛이 강하다 보니까 안에 소가 좀 적어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부드럽고 달콤하고 옥수수 톡톡 터져주고 뭐 그런 살짝 느끼한 맛인데 거기다가 튀김이랑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우 얘는 좀 느끼하다. 안 되겠다. 어우 콜라를 따르게 만들다니. 아 됐다. 네, 요거는 살짝 느끼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먹고 토마토라면 이렇게 먹으니까 느끼함이 딱 사라집니다. 자, 다음은 닭꼬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구워진 것처럼 까맣게 끓인 흔적이 이렇게 보여요. 불맛이 날래나? 그냥 여러분 그 뷔페 가면 있는 그 닭꼬치 딱 그 맛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 맛. 자, 다음은 깻잎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모양까지 깻잎처럼 해놓은 거 보소. 어묵밥은 케찹을 뿌려서 먹어줘야 돼요. 케찹만 뿌리냐? 아니죠. 야, 머스타드 소스도 이렇게 뿌려서. 네, 어묵밥은 이렇게 먹어줘야죠. 이게 깻잎을 갈아서 이렇게 놓거든요. 초록색으로 점점점 박혀있는 게 깻잎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깻잎 핫바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배어 묻는 순간에 그 토도독하는 식감은 없지만 깻잎의 향은 씹는 순간 더 풍부하게 들어오는 뭐 그런 어묵 핫바인 것 같아요. 씹는 맛이 엄청나게 쫄깃쫄깃한 어묵의 느낌은 아니고 약간 그 완전히 다 그냥 갈아서 넣어버린 그런 어묵, 그런 좀 흐물흐물한 느낌의 맛입니다. 자, 다음 거는 매운 야채밥. 자, 요거는 좀 야채가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 딱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씹는 맛이 굉장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역시나 케찹이랑 머스타드는 뿌려줘야죠. 요렇게 렛츠기릿.
그 볶음밥에 야채 넣을 때처럼 조그맣게 야채들 이렇게 썰어 넣어가지고 씹으면서 어묵의 쫄깃함과 야채들의 아삭아삭함이 같이 느껴지는 어묵 꼬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의 매콤함이 이 맛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밥이랑 되게 괜찮아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어묵이 쫄깃쫄깃한 느낌은 아니에요. 미니스톡 어묵꼬치는 어묵이 죄다 흐물흐물해.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 왕빅도그 오리지널 먹어봅시다. 케첩, 머스타드 딱 해서 소세지 또 튼실한 거 하나 들어있죠. 굉장히 떡이랑 소세지랑 튀김을 한 번에 먹는 느낌? 근데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 겉에 튀김이 굉장히 이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와 막 늘어나죠 그냥? 뜨겁긴 뜨거운데 왜 안 늘어나냐? 소떡 꼬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소떡소떡이면은 소세지 하나, 떡 하나, 소세지 하나, 떡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같이 먹기 위해서 떡 안에다가 그냥 소세지를 쑤셔넣어버리는 나름대로의 혁신적인 방법을 썼어요? 소떡소떡은 같이 먹어야 맛이 있긴 한데 요렇게 해놨을 때 그 맛이 느껴질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떡 엄청 딱딱하네 이거. 떡이 너무 딱딱해요. 지금 강철을 씹는 느낌이야 막. 다시 데워와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데워 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보다 쫄깃해지긴 했는데 떡이 쫄깃한 떡이 아니고 되게 뻑뻑한 떡이에요.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단 말이구나. 아, 튀겼구나. 근데 지금 수분이 다 증발해서 일단 소세지도 보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고 떡도 지금 수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퍽퍽한 소떡소떡이다. 요거는 미니스톱에서 드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바로 조리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은 드시고 아니면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안 넘어가. 다음 음식은 고소고소 치킨 마요 덮밥, 밥도둑 계란장, 바베큐 불고기 크로켓, 그리고 오븐 감자전입니다. 아 설명서를 읽고서 써야 됐네. 감자전 이거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만들어 먹고 그건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있는 믹스들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섞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조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븐 구워. 아 나는 왜 당연히 인스턴트인 줄 알았지? 그래서 사왔으니까 귀찮음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자, 그러면 부치다가 말아먹은 요 감자전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모양은 망가졌지만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잘 부쳤어요. 아, 감자전. 자, 믹스로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그냥 감자전의 맛만 제대로 구현해내도 뭐 반은 성공이지 않을까? 간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굉장히 감자전이 좀 쫄깃쫄깃한 감자전이에요. 쫄깃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감자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감자의 식감이 막 잘 느껴지진 않고 아무래도 감자 분말로 만든 거라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편의점에 있길래 인스턴트인 줄 알고 바로 그냥 해먹을 수 있는 것 줄 알고 내가 막 오! 신기하다 막 이래갖고 사온 건데 그게 아니었네. 어쨌든 프라이팬을 써야 되네요. 그래도 뭐 감자 까고 갈고 이 번거로운 과정은 줄여놨으니까요. 아 근데 감자 갈아서 한 게 더 맛있어. 아이! 자 이번 음료수 역시 테이크 얼라이브 블러드 오렌지. 요거 사실 하나 더 있어요. 2 플러스 1 사가지고 편의점의 묘미 2 플러스 1. 아 엄청나게 막 당이 높아갖고 달콤한 느낌보다는 약간 오렌지에 가까운 주스 맛이다. 블러드 오렌지. 그냥 씹히는 거 없는 오렌지 주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치킨 마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하고 밥이 따로 이렇게 있고요. 요거 보면은 뭐 데리야끼 소스에다가 치킨 이렇게 해놓은 거고 막 파 송송 썰어놓고 계란 지단 딱 올라가 있고 자 한솥도시락 치킨 마요 맛있거든요. 그 맛이 비스무리하게 날지. 근데 데리야끼 소스에다가 마요네즈 넣었으면 웬만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치킨은 되게 큼직큼직한 녀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한솥도시락의 치킨 마요보다 조금 더 뭔가 치킨을 씹는 느낌에 있어서는 얘가 난 것 같아요. 치킨 마요의 맛을 재현을 해놓긴 했는데 싱거워. 약간 조금 소스가 좀 부족한 느낌이라 밥을 살짝 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밥도둑 계란장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얼마나 밥도둑일까 이거. 짜란. 이렇게 간장에 절여져 있는 계란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 그리고 둘. 여기 보면은 옆에 홍고추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간장 소스니까 살짝만 좀 해서 간을 맞춰야겠어. 자, 계란을 짜게서 반숙란입니다. 야, 요게 간장에 절여져 있으면 요거는 당연히 꿀맛. 존맛탱. 존맛탱. 간장에 절여진 짭조름한 계란에다가 노른자가 퍽퍽하지 않고 반숙이라서 싹이 부드럽게 딱 감기. 예스. 치킨들이랑 이렇게 계란이랑 같이 해가지고 뭐 알도 먹고 닭도 먹고 뭐 닭이 뭔지 달걀이면 뭐야 이거. 요거는 제가 자취생이라면은 밑에 미니스톱 있으면은 되게 자주 사 먹을 것 같아요. 밥도둑 계란장 요거 괜찮아요. 맛있어요. 존맛탱.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사실. 자, 다음 음식입니다. 바베큐 불고기 크로켓. 되게 궁금해서 사봤는데 자, 요렇게 고로케를 반으로 썰어놔서 햄버거 빵 대신에 썼습니다. 뭐 그냥 케찹, 머스타드 뿌려놓은 것 같고 패티 한 장, 그리고 위에 뭐 이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케찹이 아니고 토마토 소스예요. 근데 벌써 별로일 것 같지? 아니야. 근데 우리가 고로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삭아삭한 야채들과 그 부슬부슬함, 퍼지면서 착착 감기는 그 감자와 고로케 촉촉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줬을 때 괜찮은데 고기가 패티가 퍽퍽해. 너 안 되겠다. 아니 보세요. 포장은 뭐 엄청나게 맛있을 것 같이 생겼거든요? 실물은 뭐... 아 그러네. 말 되네요 여러분. 위 사진은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편의점 먹방을 보셨겠지만 웬만하면은 남겼던 음식이 없습니다. 탄탄맨 빼고. 근데 얘네 두 개는 자, 맛 표현까지만 딱 해드렸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한번. 감자전이랑 치킨 마요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저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저트! 푸또 9칼로리 젤리 블루베리 맛입니다. 블루베리 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맛 젤리뽀. 이렇게 각져 있는 큐브 모양 요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코코팜 안에 들어있는 그 네모. 근데 이 네모 난 게 코코넛 열매래요. 나 지금 검색해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슈퍼 스무디 그린. 자,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사과, 키위, 말차,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스위트체리, 시금치, 사탕무, 돼지감자, 메론, 양파, 노랑당근, 루바브, 파스나, 고장배추, 호박. 야, 이거 뭐 키위랑 사과까지는 좋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이 맛이 이거 완전 그냥 건강주스인데. 자, 먹어봅시다. 엄마들이 이거를 먹일라 그러면 애들이 안 먹는다고 도망갈 맛. 건강에 좋은 맛. 아, 갑자기 몸이 더 건강해지네. 자, 마지막 후식입니다. 홍삼 진액 프리미엄 육년근 홍삼. 자, 제가 뭐 인스턴트 많이 먹고 뭐 튀김 많이 먹고 막 이랬으니까 마지막은 건강을 생각을 합시다 좀. 건강에 좋은 맛. 자, 요거 깔끔하게 딱 먹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한상가득 편의점 미니스톱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제가 아직 먹방을 하지 않은 편의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마트 24시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건너뛰어도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답글로 달아주십시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 혹은 한상가드 편의점 이마트 2040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